연수는 총 몇 시간 할 예정이세요? 저번에 30시간 했었어요. 이번에 2시간. 저번에 30시간 했어요? 네. 어디서? 30시간을 했는데 잘 안 돼? 네. 30시간을 좀 많이 했는데? 심리적으로도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할 때랑 엄마 집에서 할 때랑. 자전거 탈 줄 알죠? 못해요. 아, 못해요? 자전거는 이제 속도를 조절할 때 자전거 페달로 속도 조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달을 막 빨리 돌리면 속도가 빨라지고, 네. 페달을 때 안 밟으면 속도가 느려져요, 자전거가. 네. 차도 마찬가지, 지금 밟고 있는 게 엑셀이거든요? 그게 가속 페달이에요. 그걸 떼면 느려져요. 엑셀 한번 살짝 떼보세요. 느려지죠? 다시 밟아보세요. 그러니까 속도를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시어등. 같은 거 이제 짧게 막 전복선 같은 거 계속 영상적으로 해가지고 판문점 TV는 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해야겠다. 엑셀 밟고. 그러니까 저거 판문점 TV를 보고 무서우면 안 되고, 저거 보고 아 저런 인간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보니까 주의 운전해야겠다 이런 용도로 보는 거지. 저거 보니까 무서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못 해요. 네. 알겠죠? 내비 보는 훈련도 해야 되겠네 다음에는. 내비는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그 자꾸 같은 길 있죠? 네. 같은 길을 반복 다니면서 틀어놓고 다녀야 돼. 옛날에 면허 시험 볼 때 네.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하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비는 보면 위험해, 초보분들은. 네. 그러니까 같은 길을 늘 다니면서 듣는 연습. 자꾸 귀에 열리게끔. 네. 알겠죠?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도로 폭이 넓으면 약간 오른쪽으로 붙어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 여기로 들어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붙으세요. 괜찮아요. 우회전 우리 오른쪽 공간 비어 있죠? 저로 여기로 이제 엑셀 힘 빼고 엑셀 밟지 마세요. 자 왼쪽 차 안 오면 바로 2차로 갈게요. 2차 엑셀 밟고. 왜냐하면 공사하고 있으니까. 시야 멀리. 시야를 멀리 봐야 돼요. 알겠죠? 자, 진로 변경하는 방법 4단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신호는 걸리지 않았는지, 앞에 차들이 막히진 않는지, 그거부터 체크. 두 번째, 깜빡이 무지건. 깜빡이부터 켜. 보지 말고 깜빡이부터 켜. 깜빡이 켜. 그리고 이제 왼쪽 봐요. 없죠? 살짝 끊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먼저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니? 왜 먼저 보지 말라 하냐면, 내가 진로 변경하려고 옆을 봤어. 없네 하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뒷차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고 나잖아. 그래서 깜빡이부터 먼저 키라는 거예요. 내리막은 엑셀 살짝 떼세요. 속도가 붙으니까. 유턴은 어떤 때 유턴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럼 한번 유턴 한번 시켜보고. 전선이 안 보이면, 90도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고 필요하면 더듬는 그렇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겠죠. 잘했어. 쭉 찍지. 만약에 1에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2에서 2로 가야 되면 좀 더 가서 가야 되잖아. 그때는 횡단보도 지나서 꺾으면 돼. 알겠죠? 핸들을 이렇게 나눠 쓰는 거예요. 나눠 쓸 줄 알면 돼. 한 번에 딱 하려니까 맞추기 힘들지, 초보니까. 초보는 안 쓰고, 운전 잘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한 번에. 그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버리는. 점선에서 유턴해야 되니까. 자, 앞에 정지할게요. 좀 더 가서. 자, 두 개 보이게 정지 스탑. 네, 스탑. 여기는 언제 유턴을 해야 되죠? 좋아야죠. 왜? 이유는? 알아야지. 좌회전 신호는 맞아요. 좌회전 신호 유턴하는 건 맞는데 왜 좌회전 때? 유턴 표지판 밑에 보세요. 하얀색 표지판으로 뭐라 써 있어요? 좌회전 시 유턴? 응. 그래서 좌회전 신호. 저게 없으면 아무 때나 지금 돌아도 돼. 그걸 비보호 유턴이라고 해요. 저게 안 보이면 안경 맞추셔야 돼. 알겠지? 네. 저거 안 보이면 신호 위반할 수 있잖아. 또 여기 저기 글자가 없는데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 거릴 거 아니야. 왜 안 가냐고. 그죠? 네. 맞죠? 네.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 내잖아. 네. 저걸 보는 거야. 저기 만약에 보행신호 쓰면 횡단보도에 초록불 들어왔을 때
이해됐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회전 시턴이고, 그래서 지금 못 도니까 요 앞에 저, 여기 횡단보도 보면 하얀 선 보이죠? 그거 하나 두 개 보일 정도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돌 수 있는 상황이면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저기 점선에서 바로 돌아버리면 돼요. 알겠죠? 주황불 들어오면 핸들 미리 다 돌리세요. 다 돌리세요. 아, 출발하지 말고. 자, 차가 가는 거 보고 이제 출발. 그리고 엑셀 살짝 밟아야 돼요. 그렇지. 2차로 가볼게요. 2차로. 이제 풀고. 이거 보건력 안 배웠어요? 엑셀 밟고. 어떤 거예요? 핸들 자동으로 풀리는 거 보건력 안 배웠어요? 자, 핸들 다 내려놓을게요. 손 내려놓으세요. 자, 한번 잘 보세요. 핸들 잘 보세요. 돌아오는 거 보여요? 아, 네. 돌아오는 거 보여요? 이게 보건력이에요. 이제 핸들 잡으세요. 이걸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아, 이걸 안 배웠구나. 30시간 했는데 안 배웠다고? 뭘 가르친 거야, 강사가? 30시간 했는데. 차선 바꾸기랑 좌측값 밝히고. 자, 보건력을 배우면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왼쪽 보고. 자, 왼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점선까지 가서 정지할게요. 자, 앞에 점선. 더 갈게요. 더 갈게요. 오케이, 스탑. 그만. 정지. 스탑. 자, 여기는 보면 유턴 패치판 밑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돌아도 되는 거야. 아. 이해됐죠? 근데 지금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자, 핸들을 끝까지 다 돌려보세요, 한번. 자, 끝까지 다 돌려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손을 여기 빼놔요. 이 상태에서 자, 손 놔보세요. 손 넣고. 지금 방금 이렇게 손가락 넣었는데 손가락 넣지 마시고, 보세요. 제 손을 한번 잡으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돌아가 보여요? 네.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네. 보면 손이 이렇게. 내 손에서 미끄러지는 느낌 들죠? 이렇게. 네. 이렇게 느낌 들죠? 이렇게.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연습. 그렇죠. 나 완전 놓치는 말고, 손바닥에서 미끄러지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보건력을 쓸 때, 보건력을 쓸 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차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 때는 내가 늦게 넣은 거기 때문에, 내가 돌려줘야 되고, 이쪽으로 갈 때는 내가 빨리 놨기 때문에, 살짝 잡아줘야 돼. 네. 그래서 손을 놓지 말라고, 손가락 넣으면 안 돼. 다시 왼쪽 돌려봐요. 응? 힘 빼. 그렇지. 응? 다시. 응. 여기 위에서 봐보세요. 위에가 나요. 응? 그래서 손, 제 손 보세요. 제 손 보세요. 이렇게. 응? 다시 해보세요. 응. 가지고 놀아, 핸들을. 자, 돌려보세요. 가가면 돌려, 괜찮아. 응? 돌려요. 밑에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응? 그렇지. 다시.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계속 유지, 그거 유지. 우하게 유지. 이제 앞에 보고 보건력 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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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엑셀 밟고 쭉. 잘했어요. 오케이? 네. 그거예요. 그런 걸 자꾸 연습해야 돼. 알겠죠? 좌측값 밝히고 왼쪽 보고 질러보고.